네, 이번 시간 22년도에 문서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문서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문서도 여러 가지지. 무슨 뭐 꼭 무슨 집 문서, 땅 문서, 상가 문서 뭐 이런 것만 문서는 아니지. 응? 문서에 따라서 다 사람도 인간 문서도 있는 거야.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인간 문서도 되는 거고,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것도 문서가 되는 거고. 응? 그리고 무슨 뭐 여기다 문서 쓰고 문서라 그러나? 응? 보통 이제 뭐 계약서 사인하고 뭐 집 문서 이 정도만 문서원이라고. 근데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뭐 표현하자면은 뭐 한도 없지만 내 견해로는 그래. 무슨 뭐 집 문서, 땅 문서, 산 문서 뭐 이런 것만 문서가 아니라고 봐. 사람도 치고 드는 것도 다 문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2022년 이민년에 문서운으로 대박날 수 있는 띠 혹은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대박. 대박이라면 돈으로 따져야 되네. 네. 근데 돈만 문서는 아니야. 직장 문서도 문서가 되는 거고. 자, 몇 띠만 좀 뽑아볼게. 자, 양띠, 신미생. 내년에 32살이 되는 거지. 이분들이 이 직장으로도 직장 문서도 문서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막 못 이뤘던 거, 직장, 이 직장을 가야지, 저 직장 가야지, 이럴 때 대기업을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 그런 직장에 운이 많이 들어와, 신미생분들이. 그리고 또 결혼 문서도 문서야. 결혼 문서도 문서야. 그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내 호적에 올라가잖아. 그건 문서가 아닌가? 그지? 그런 문서로 신미생분들이 많이 들어와. 양띠. 자, 직장으로도 괜찮다. 결혼 문서로도 많이 들어오신다. 이런 답이시고. 또, 38에 을축생분들. 소띠지. 이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문서, 귀인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서 운이 많이 치고 들어오네. 사업 문서가 됐든, 누가 도화를 준다든지, 귀인이 나타나서 재물로 좀 밀어준다든지, 문서를 턱하니 잡아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문서가 좀 많이 비치네. 을축생, 응? 소띠분들. 이분들이 귀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덕을 볼 문서가 많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나이로 보여지고, 또 41세 임술생 분들이지. 자, 문서 변동 이동. 자, 임술생 분들은 문서 운이 있는데 문서로 대박이 날 일이 있어. 어디다가? 내가 투자해놨던 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디다가 집을 사놨든 땅을 사놨든 묶여있던 문서가 거기에 개발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터지는 거지. 또 문서 운이라는 거지.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운으로 많이 비춰져요. 또 이분들은 횡재수도 있다. 사람 때문에, 귀인 때문에 뜻하지 않을 재물, 들어올 재물, 나도 모르던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횡재수도 보인다. 자, 45세 무호생분들.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변동 이동이 있네. 변동수 이동수라는 거는 내가 잡지 못했던 집 문서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 청약을 넣어놨다든지 물을 했다든지 당첨이 된다든지 재물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뜻하지 않은 문서다 그러셔. 무생분들, 말띠분들. 근데 이분들이 문서 잡아도 내년에 운에서는 잡아놨던 문서, 지금까지 눌러놨던 문서도, 재물이 안 됐던 문서도 이민년 들어서면서 상반기 그 문서에서 재물이 비친다. 그것도 문서 운이지. 자, 39세 갑자생분들. 이분들은 사업문서 들어온다. 근데 누구 도울 기인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나를 도울 기인으로 내 세문서, 사업문서가 잡힌다 그러셔. 그런 기운이 좀 흐르고. 그리고 인연 없는 사람, 그것도 사람 문서도 문서니까. 인연 없는 사람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와.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 무슨 막 옛날까지 20살에 결혼하고 뭐 이러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40줄란 39이란 말이야. 근데 인연 없는 사람들 인연 줄로도 문서가 많이 들어온다. 이 신령들 답이셔. 갑자생분들도 괜찮다.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거든 원래.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이게 풀린다. 자, 또 56세 정묘생분들. 이분들도 특히 여자분들이
질 듯, 잡힐 듯, 어?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이분들도 크게 문서 잡아놓은 게 없어. 솔직히 작은 문서 같은 거 많이 잡아놓고 살 수도 있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근데 크게 덕을 보지는 못했다 그래. 근데 이민년 해로 들어서면서부터 어? 정민생 분들이 문서 운이 따로 횡재수 귀인수다. 이건 어? 누구 도울 귀인이 눈에 떠서 문서를 잡아준다든지 어? 어디다 투자를 시킨다든지 이런 데서 재물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셔. 또 집 문서 같은 거에서도 큰 재물 그래도 재물이 불어나서 들어오는 형국이시다. 여기 정민생 분들도 괜찮아. 이분들이 그래도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간 사람, 사람의 구설이 좀 타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또 47세 용띠 병진생 분들이지. 이분들은 투자해놨던 게 좀 터지겠다. 예를 들어 어디 뭐 무슨 뭐 주식에다 넣어놨다든지 어? 어디 뭐 베트콩에다 넣어놨다든지 어디 펀드에다 묻어놨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먹힌 이 묶이는 영국이었는데 투자해놨던 게 거기에서 재물이 좀 터져서 들어온다 하시는 답이 떨어지시네. 자, 여러분들이 문서라는 거는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지고 싶다고 지어지는 건 아니야. 또 놓고 싶다고 놓아지는 것도 아니야. 안 팔릴 땐 죽어도 안 나가는 거고 또 잡으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내가 돈을 까먹으려고 하는 해운이면은 돈 안 될 자리만 잡아. 그게 혹 가버리는 거야. 그냥 홀리는 거지. 문서를 잡으려고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막 움직이고 막 써대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망조가 되려면은 재물 안 되는데 묶일끔 문서 막 이런 것만 잡거든. 근데 해운으로 봤을 때는 이민년 지금 이 신령들이 주신 답에서 어? 이분들은 그래도 문서 잡아놓으면 재물이 따르고 재물이 좀 풀린다 하시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묶였던 문서 어? 잡고자 했던 문서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이민년 가시면서는 좀 풀리는 형국이다 하시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